안녕하십니까. 일본을 해마다 20번씩 가는 작가 홍하사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그 재래시장은 장사가 안 되다가 아주 난리죠. 이 대형마트들이 막 동네 곳곳에 막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상권이 지금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의 저스코, 이온, 이토요카도 같은 그 아주 메가마트들이 변두리까지 막 지점을 내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지금 아주 일본이 힘들죠. 현재 그 일본의 그 메가마트들 때문에 재래시장의 약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오모리 지방, 저 본주의 제일 북쪽이죠. 혼슈의 제일 북쪽인 그 시장은 아예 시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요새 재래시장이 힘듭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대단한 메가마트들을 한 방에 울상짓게 만든 30평짜리 채소가게가 일본에 등장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채소가길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요? 자, 도쿄의 그 변두리에 오타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레이처라고는 뭐 조그만 변두리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30평짜리 조그만 채소가게를 하는 안신야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안신야가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 건너에 바로 재작년 봄입니다. 일본 최대 그 메가마트인 저스코가 딱 문을 열었습니다. 저스코가 문을 딱 열자마자 그 큰 회사 가게는 개업 기념 세일로 바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냥 그를 다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부터 안신야는 바로 파리 날리는 한산한 가게로 바뀌고 맙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안신야의 스즈키 아키라 사장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잘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 3층에 한 거대한 건물에 아주 상품도 막 수십만 가지를 갖춘 수천 평의 이 매장, 거기다가 매일 빵빵하게 돌아가는 에어컨, 거기다 그냥 바닥도 맨질맨질하고 그냥 깔끔한 이 저스코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 6개월쯤 지나자 안신야 사장은 아, 이게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그만둬야겠다 라는 이제 기로에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어떻게 밥을 먹고 삽니까? 안 된다. 여기서 끝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저 저스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는 우선 세일 깃발을 몇 개 딱 준비합니다. 저스코가 미끼 상품으로 배추 세일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추 한 포기에 30엔 딱 해버리면 바로 안신야의 사장은 그 순간 저스코보다 더 낮은 가격 배추 한 포기에 10엔 하고 세일 깃발 딱 들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저스코 같은 이 대형 메가마트는 유통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채소가 산지에서 이 저스코의 점포까지 도달하려면 산지에 가서 사가지고 운송을 해서 다시 저스코 본사에 물류창고를 갔다가 거기서 물류 전산을 거쳐가지고 지점으로 다시 나눠줘서 거기에서 운송을 시켜서 지점에 도착하는데 보통 이틀 걸린다 하는 걸 알아낸 거죠. 그렇다면 자기는 이틀씩 걸리는 이러한 채소 배달 도착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속도전으로 저스코를 공략할 작전을 세웁니다. 즉 매일 아침 5시에 가게 근처에 있는 밭에 갑니다. 산지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날 팔 배추, 무, 파, 시금치 이런 거 홍당무 딱 전부 뽑아가지고 트럭에 싣고서 가게로 자기가 갖고 옵니다. 본래 그 사람도 전에는 채소 도매상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어이 채소 가져와 라고 전화하면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런 안일한 방식 갖고는 안 되겠다고 때려쳐버리고 본인이 직접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을 거치고 걷어붙이고 이 밭에까지 간 겁니다. 자, 새벽 5시에 뽑은 채소를 아침 9시 되기 전에 이미 자기 가게에 딱 진열을 합니다. 불과 4시간 만에 밭에 있었던 싱싱한 채소가 자기 가게에 도착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신선도 면에서 이틀씩이나 걸려갖고 가져다주는 저스코의 채소는 상대가 되질 않는 거죠. 셋째는 저스코의 세일이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본사의 통제 아래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저스코가 세일에 들어갈 수 없는 품목까지 전부 세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오전 10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이렇게 세일하다가 나중에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막 세일을 합니다. 10시에도 하고 12시에도 하고 2시에도 하고 주인이 자기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저스코의 점장은 자기 마음대로 세일을 못하는 거죠.
저스코가 무슨 미끼 상품이라고 세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본사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물량을 미리 다 확보하고 세일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신야 사장은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막 세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스코의 점장보다 훨씬 유리한, 유연한 입장에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세일 좋다 이거예요. 하루에 세 번도 하고 다섯 번도 해도 좋은데, 문제는 수지타산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거예요. 수지타산을. 여기서 이 스키자성의 기발한 전략이 나옵니다. 전체 채소 중 20%는 원가보다 더 낮게 판다. 원가보다 더 낮게 파는 겁니다. 20%는 원가만 받는다. 나머지 40%는 정가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고가 판매를 하겠다는 특이한 마케팅 방식을 고안해낸 겁니다. 즉 40% 정도는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원가, 본전 측이지만은 나머지 60%는 정상가 이상으로 판매해서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배추는 미끼 상품으로 한 포기에 10엔, 30엔, 100엔 팔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팔면 원가보다도 훨씬 밑지죠. 그렇지만 배추를 사는 손님은 그 배추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도 사야 되고 생강도 사야 되고 소금도 사야 되고 청각도 사야 되고 마늘도 사야 되고 파도 사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익을 남기자라는 이 전략을 구사한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성공. 손님들은 안신야가 저스코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싸다, 낫다, 품질이 신선하다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안신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신야가 지금은 30평짜리 채소 가게에서 1년간 얼마를 파느냐? 무려 채소를 50억 원어치 팝니다. 50억! 무려 50억 원어치. 매달 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에서는 단위 채소 가게에서는 최고, 넘버원이 됐습니다. 자, 저스코 이토요카도 큰 대형 메가마트들이 들어왔지만은 안신야는 요즘 일본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 안신야라는 이 기사로 아주 신문에 완전히 도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안신야를 배우자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불과 30평의 작은 채소 가게인 안신야.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만 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안신야 같은 기발한 전략, 마케팅 방법으로 스스로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서 다시 한번 재개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안신야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